물 갖고 오라고 했지. 아까서부터 네. 몇 시간째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옆에서 보고 있었어. 와, 자유롭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오빠 나 지금 못 봤지? 나 춤춘다. 어떻게 했는데? 와, 렌즈 끼니까 어때? 야, 렌즈 꼈나 보다 하는 거지. 렌즈 끼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흑돼지 어때? 딱새우 어때? 전복김밥 어때? 이게 차에서는 외워졌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안 외워져. 오빠 근데 아까 영상이 나 이상하게 나왔어? 아니 괜찮은데? 아까 왜? 내가 약간 모니터로 봤을 때는 약간 귀신 같더만. 너의 생각이야 그냥. 너도 포즈 연습해봐 빨리. 나는 맨날 이건데. 빨리 저 반화 찌장님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고정 다 해주신대. 걱정하지 말래. 사진 잘 나왔구나. 좋아요? 너무 예뻐요. 좋아요? 전주 어때? 여수 어때? 제주 어때? 올겨울 일본 어때? 베트남 어때? 미국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이 맛에 여행하는 것이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오늘 수고했다 진짜로. 그냥 박수. 첫 광고네. 그지. 이런 거 여태까지 들어왔어도 너가 못한다고 안 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절대 못한다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아? 그거였어. 근데 거기 이제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엄청 띄워주더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야. 더 신나가지고 그지? 아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고 나 진짜 잘하나? 약간 착각하고 아 너무 이뻐요 햄지님 막 이러니까. 아니야 이쁘다고는 안 했는데. 잘하더라 근데 노래도 하고. 아니 근데 오빠 이게 못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못하면 요 앞에 몇십 명의 그 직원분들과 감독님과 그리고 뭐 찌양님과 내가 못함으로 인해 한 번 더 찍고 계속 시간도 오래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는 철판 깔고 해야 된다. 이거는 너 못하는 거 없어. 그냥 해. 창피하지 말고 그냥 하자 막 이런 느낌으로. 원래 오늘 나와서 먹거나 하려고 했는데 짜장이가 부모님 집에서 저 기다렸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리하기 귀찮은데 했어요. 요즘 내가 빠진 들기름 두부. 지영 응? 이거 내가 했잖아. 응. 왜 너가 안 좋게 내가 했다고 말해줘 빨리. 제가 오늘 고생했다고 오빠가 해줬어요. 아 제가 하라고 했어요. 맞지? 아유 일 끝나고 이 한 잔 먹는 게. 근데 아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나였어도 좀 하기 힘들겠더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막 수십 명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청 부담될 것 같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다. 내가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 이게 원래 어려운 거라고 이게 원래 어려운 거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말도 해주시고 내가 못하던 잘하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막 웃거나 막 이렇게 하 하고 하면 내가 막 기죽고 막 약간 창피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찍어주시니까 속으로 생각했지. 함정 너 할 수 있어. 너 뭐 진짜 민폐야. 너 그러면 안 돼. 약간 나를 채찍하는 거야 속으로. 해야 돼. 여러분 저 지금 어때요? 머리하고 얼굴 메이크업 받았어요 오늘. 근데 확실히 보통 때 나는 그냥 쿠션이나 선크림만 바르니까 이 잡티랑 홍조랑 이런 거 다 보이거든? 확실히 전문가가 해주시니까 피부가 이 홍조도 다 가려지고 잡티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짜장이 뭐 먹고 싶대. 응? 짜장이. 너 먹었잖아. 아 그거 보여드릴까? 여기 어때서 선물 주셨잖아. 그래.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오늘 바지. 따란. 여러분 이거는 여기 어때서 숙박권 5만원짜리 10장 줬어요. 잘 쓰겠다 유용하게. 부모님 드려도 되고. 여기 그치? 그거 햄지어때라고 써있던데. 햄지어때. 디테일. 이거 까보자. 어떻게 까는 건가? 이야! 먹을 거 시골 갖고 가야 되겠다. 노트북 거치대. 여러분 이건 볼펜이에요. 여기도 여기 때 써있다. 아 이거 메모장 수첩 스티커. 이거는 의자 캠핑 의자인가봐. 이거는 폴딩 박스. 아 여행할 때 쓸만한 그런 것들로 넣어주신 거네. 그니까 나 오늘 엄청 긴장했는데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그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또 새로운 거를 도전해서 잘 마무리한 그런 느낌.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는? 응? 오늘 쯔양님 처음 봤잖아. 응. 어때? 아니 근데 진짜 이뻐. 근데 나는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난 것 같던데? 훨씬 이쁘시던데? 이쁘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보자마자 말 걸었잖아.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너 아까 사인 받았잖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거 알고 쯔양님 사인. 저기 지금 옆에 보관해놨어요. 아 근데 둘이 계속 같이 찍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좀 친해져야지 그래도 같이 찍지. 굳이 이렇게. 붙어서 막 이렇게 맞추고 손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말 걸고 그리고 내가 언니잖아. 오빠 내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잖아. 언니, 언니 한참 언니. 그 강조해야 돼? 한참 언니를?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한 거지. 아 나 소맥이야. 짜장이 먹고 싶어요? 지금 짜장이 이빨 썩었다고. 응? 얘 치과 가야 돼. 아 짜장이 입에서 냄새. 입에서 냄새 나요. 기가 막히지 않아 근데? 냄시, 목욕 딱 말하면 진짜 이불 속으로 숨어요. 지금 안 숨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원래 화장을 빨리 지워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막 세팅하고 아니, 막 들어오자마자 빨리 세팅해. 빨리 요리해. 나 씻고 올 테니까. 응? 그러더니 그냥 옷만 갈아입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옷만 갈아입고 왔다. 뭐. 그거 이쁜 모습 보여주려고. 한번 보여주려고. 그럼 좀 이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을 때? 거짓말. 짜장에 간식 정리할까? 여기 내가 냅뒀다? 그거 막 세팅했는데 먹었어. 너무 자석이 이거. 아니 사촌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엄마 집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막 고구마 같은 거 막 주잖아 계속.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주고 싶나 봐. 살쪘어. 밥을 요즘에 너무 잘 먹어 집에서도. 어때 맛 어때? 응? 맛있어. 오빠는 근데 두부도 되게 바삭하게 굽나. 어, 나는 바삭한 걸 좋아해. 너무 딱딱해? 응? 아니 아니 맛있어. 맛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바삭하더라고. 나 두부도 바삭하게 있고. 근데 또 찌개에 들어간 두부는 바삭한 거 싫어해요. 바삭한 게 아니라 뻑뻑한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 찌개 두부 좋아해요. 야들야들한 거. 짠하다 짠. 오빠 근데 나 오늘 못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성의 있게잖아. 아, 잘했어 진짜로. 내가 오빠 나 잘했어 못했어 그럼 잘했어 바로 0.1초 만에 쯔양님한테 내가 막 그랬지.
안 떨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아 저도 긴장돼요 이러셨는데 그런 것보다 약간 부끄럽대.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그지.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던데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오디오 팀 따로 있지. 조명, 카메라 다 따로 있잖아. 아니 근데 오디오라고 해도 한두 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 여기에 몇십 명이 계시고 여기 여기 뭐 저쪽. 어 진짜 근데 엄청 체계적이더라고. 우리는 야, 우리처럼, 둘이 다니잖아. 우리처럼 뭐 그냥 이렇게 하겠니 그럼? 아니 우리는 거의 뭐 야매야 오빠. 아 그지. 아 먹고 싶어. 응. 간식 하나 더 줘라. 너 두부 먹었잖아. 응? 두부 먹었잖아. 너 침 침 범벅된 거 봐. 아우. 엄마 손. 어치 반대. 엄마 반대 좀 줘봐. 어치. 코. 코. 네가 코에다 갖다 대는 거야. 코. 아니야 코. 코. 이거 봐. 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똑바로 해야 돼. 그렇지. 더 똑바로. 똑바로 안녕하세요. 똑바로 해야 돼. 짜잔 이렇게 건들거려 너. 어? 똑바로 안녕하세요. 어치. 아니 오늘 큰일을 치렀잖아. 너 지금 치아나 봐 오빠. 했고요? 아니 긴장도 풀리고 이제 피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가 약간 빈혈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여러분 웃긴 거 말해줄까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거든요? 핑 도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먹으니까 지금 너무 쌩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빈혈 아닌 거 같아 그지? 당이 부족했나?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아침 점심 다 먹었거든요? 크 냄새. 아, 냄새. 짜장 나 안되겠어. 무혹하자. 무혹하자. 몸에선 좋은 냄새 나는데. 짜장이 너 무혹하자. 무혹하기 싫어요. 짜장아. 아 냄새. 아 냄새나 너. 짠. 짜장아 왜 그래. 뭔가 한시름 놓는 느낌이다. 아 나 완전 이거를 한 달 넘게 걱정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내려간 느낌? 묵변이 내려간 그런 느낌 안 들어? 너도 너가 그랬잖아. 마라톤도 엄청 걱정하고 이번에 광고 촬영도 엄청 걱정하고. 달라. 왠지 알아? 마라톤은 내가 혼자 뛰는 거잖아. 내가 그 힘듦을 나 혼자만 겪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지. 아,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뭔 얘기하고 있었지 오빠? 근데 어떻게 알아? 네가 아, 방금 얘기 듣고 있었잖아. 나도 몰라. 내가 까먹었어. 아니 얘기 해주고 싶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흰색이라서 때 많이 타겠다. 짜장이. 내 껌딱지. 아, 냄새. 내일 모레 치석 제거 좀 하고 좀 하자 가서. 진짜로. 짜장아 너 입 냄새 너무 심각해졌어. 아. 아 근데 나 아까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 의자 되게 짝짝하다. 내가 앉으면 안 짝짝할걸? 오빠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딱 맞거든? 사이즈가 안 맞아 딱 봐도. 이거 사길 잘했지? 다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다리가 엄청 피곤하더라고. 계속 돌아다닌 다음에 차 타면. 내가 너를 위해서 구매한 거 아니야 국방에서. 근데 아까 오빠가 나보고 운전하면 안 되냐고 자기 오빠도 이거 하고 싶다고 막. 뭐 나를 위해야. 아니 이거 산 거는 너를 위해서 샀다 이거지. 배 안 고파? 오빠 지금 휴게소 원래 떡 뭐야 소떡소떡 먹고 싶었는데. 근데 노래 부르려면 좀 배를 채우고 가야 되는데. 노래 부를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 오빠 노래 있잖아 거의 1분도 안 되지 않아? 그니까 뭐 먹지? 맛집을 검색해봐야지. 아
아니 오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그냥 맛집을 검색해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지 이제. 나부터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냄새를 아니, 풍기고 가면 안 되잖아. 아 그런 거 없나? 청주에서는 먹기 힘든 거? 그런 게 있나? 올라온 김에 그래도 검색을 해봐야지. 든든하게 먹어줘야지 또. 아, 간단하게 먹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 지금? 응? 이 정도면 간단한 거지. 사람 많다.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죠. 그거 내 거 아니냐 근데? 비벼줄게. 한 입 먹어봐도 돼. 아 그럼. 근데 비빔밥은 거의 실패가 없지 않아? 그치? 웬만하면. 내가 딱 한 입 먹고 줄게. 제육도 맛있어. 맛있어? 배고팠어 약간. 그런 거 같아. 맛있게 생겼다? 안 맛있는 게 뭐야? 더 먹을래? 한참 많이 먹지 마. 왜? 노래하다가 트름하면 어떡해? 그럼 말하고 트름하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트름 좀 하겠습니다. 존나 비매너네. 나 맨날 영상 찍을 때도 오빠 그러잖아. 이렇게 하고. 여긴가 봐. 나 긴장되는데 또? 방법 없어. 갑자기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려 그래. 팔 그래서 잘했어. 300m한테 나 근데 오늘 잘한 거 같아? 몇 번을 물어보냐? 아 너 잘한다고 그거 하나 더 해보라고 했잖아. 애드리브. 어. 나 그거 막 R&B 하라 그럴까 봐 막 이랬잖아. 근데 다행히 쉬운 거였어. 단풍 핀 거 봐봐. 다른 분 채널에 나가는 거 처음이잖아. 아 그리고 이게 먹방 채널이라서 약간 좀 더 부담이 된다고 했나? 먹다가 배부르면 못 먹는 거지 뭐. 찌양님 그걸 어떻게 맞춰? 아, 그거는 뭐 절대 못 맞추고. 비비는 다른 거예요. 비비바라고 그럼 살짝 이제 티안나게 티안나게. 네. 사람들 다 생얼로 해서. 그거는 생얼이죠. 저도 야 피곤 드시고 싶으면 좀 먹고 제가 이거 드릴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